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만들지 말아라고 온 국민이 나서서 반대하고 국회에서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국회를 뺑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나중에 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표적으로 해가지고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보복수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옥상옥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가 통과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정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걸려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공수처장이 황제 수사를 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그 이성윤을 태워가지고 들어오고 또 나갈 때도 태워 나갔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뭘 했나 보면 공수처가 왜 그렇게 공수처를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 둘씩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더더욱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공수처가 말하자면 수사할 대상이 고위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가 문재인 정부에 있으니까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봐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왔던 공수처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니까 압수수색 하다가도 나가면서 자 오늘은 그러면 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압수수색을 해놔놓고 하지 않은 걸로 하겠다 해서 또 말썽이 일었던 것이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 지금 부장검사가 사퇴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겨냥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이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해놓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안에 모순 덩어리 있는 조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핵심 간부가 나가면서 자 공수처에 대한 비판만 쏟아놓고 나왔습니다. 자 김성문 공수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사직하면서 수뇌부를 비판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검찰 출신인 김 부장은 지난 19일 날 공수처 구성원들이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 생활 중에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에 마음은 가장 불편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했다. 일 안 하고 놀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편하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현안에 대해서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출신 간부 바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 처장 그리고 여웅국 공수처 차장 모두가 지금 여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부장은 동의할 수 없었던 수뇌부 발언으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왜 검찰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아니 공수처가 검사들처럼 오래된 노하우와 이 수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급조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검사들 대신에 변호사 사무실인 사람들 그것도 민변 출신들을 많이 모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언론과 짜고 그렇게 말 안 되니까 계속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의할 수 없었던 수뇌부 발언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형사사법체계 틀을 존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법을 지킬 필요 없다. 법체계 필요 없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막히면은 그냥 공수처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공수처 위에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태도도 많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김 부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성과 제대로 된 성과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해 여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 김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한 진솔한 토론을 통해서 기존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 하는 얘기만 나왔다고 합니다. 김 부장은 그 무렵부터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에 지금 그동안 2년 동안에 13명의 일기 검사 가운데 7명이 이미 공수처를 떠났고 만 2년 만에 사직하는 본인과 그리고 또 다른 박 검사 그리고 사의를 밝히고 있는 다른 한 명을 포함해서 겨우 3명이 지금 검사만에 남게 됐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껍데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했을 때 그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억지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0월 말경 합류한 7명의 2기 검사 중에 2명과 적지 않은 수의 수사관들도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떠나갔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올 경우에 공수처 수뇌부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장검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은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은행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은행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린 사람을 탓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억지로 문재인 정부는 봐주고 반대편은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저격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내부에 단속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내부 단속이. 자, 김 부장은 2017년 2월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2021년 4월 달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달에는 수사 2부장으로 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인권수사 정책관으로 사실상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압박에서는 수뇌부에 쓴소리를 해서 미운 털이 박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그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사퇴하면서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옥상옥기구 공수처뿐만 아니죠. 많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공수처와 기관 다른 기능이지만 이 한전 공대라고 하는 문재인 대학이라고 하는 거. 이 대학 만들어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전이 지금 적자 투성인데 거기에다가 매주 몇백억씩 집어넣어야 된다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의 이 교수는 다른 데보다 연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학생들은 거의 공짜 수업을 하는 지금 대학교를 서로 줄이자 없애자 하는 판국에 거기 대학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허허벌판에 대학을 만들어 놨다? 그게 호남 사람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만든 대학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나중에 부작용이 벌써부터 있어서 지금 한전공도에 투입되는 돈을 멈춰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전부 다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잘못된 발자취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수처도 여기 부장검사가 나가면서 이렇게 직격한 걸 보면 이 조직도 빨리 없애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